달아오르고 있는 런던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들은 값진 메달을 마구마구 휩쓸고 있다. 맞죠? 대한민국 선수단 역시 짱! 진종호 선수가 권총으로 첫 금메달을 명중시켰고 오만방자한 심판 때문에 실격될 뻔한 모르겠어요 뭔지 우리 박태환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반짝반짝 아 몸매도 반짝반짝.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너무 소중한 동메달을 여자 양궁 단체전은 값진 금메달을 얻었다. 동메달을 거머쥔 조준호의 할머니 타계 소식도 우리를 안타깝게 했다. 어쨌든 자랑스러운 우리 대표팀을 지키고 있는 이기흥 단장을 박종진의 쾌도남마가 미리 만나봤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선수 단장 이후 연이은 두 번째 선수 단장을 역임하는 이기흥 단장. 우리 선수들 힘 북돋아주려고 엄청 애쓰셨다는데 올림픽 선수단의 숨은 이야기 이기흥 런던 올림픽 선수 단장을 만나보자. 네, 2012년 런던 올림픽입니다. 영국의 런던 올림픽 선수단을 이끌고요. 이제 영국으로 지금 이 시간에는 가 계셨죠. 가 계시는 이기흥 선수단장을 저희가 좀 미리 만나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이 부담이 꽤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선수들이 수백 명이 네. 먼 나라에 함께 가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안전 문제 또 경기도 잘 하고 안전하게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기대가 지대하시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메달 좀 우르르 좀 많이 땄으면 예. 네? 그랬으면 저도 더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 예. 침체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온갖 비리 사건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예. 국민들이 뭔가 좀 대한민국이나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예. 올림픽에서 금메달 좀 확 땄으면 예,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개인뿐만 아니라 또 국가의 위상도 드높여주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쁘게 하고 또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고 또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IMF 때 박세리 선수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에 힘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골프로 전 세계를 제패하듯이. 예, 예. 자, 이번 올림픽에서 뭔가 좀 그 박태환 선수는 지난번에 히든카드였고요. 예, 예. 이번 올림픽에 히든카드다. 야, 이건 내가 좀 숨겨놓은 히든카드다. 예. 이번에 모두가 다 뭐 숨겨놓은 히든카드고 다들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좀 국민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선수를 하나 추천한다면 네. 저는 체조의 양학선 선수를 추천하겠습니다. 양학선. 선. 예, 예. 지금까지 우리가 올림픽에서 네. 체조에서는 금메달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양학선 선수가 지금 뜀틀에서 네. 공중에서 내려오면서 세 바퀴 회전을 하는 네. 그 기술은 세계에서 우리 양학선 선수 하는 사람 유일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 실패만 없다면 그것은 확실한 금메달인데 요즘 이제 훈련을 해보면은 한 10번 정도 연습을 하면 한 9.5번 정도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에서 9.5번이요? 5번 정도. 아, 그럼 무조건 성공하겠네. 95점이니까. 예, 네. 그래서 아주 그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학선 선수 체조 금메달. 예, 예, 예. 야, 이게 아주 새로운 히든카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삼수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태권도의 이인종 선수가 있습니다. 아, 태권도. 예, 예. 옛날에 그 문대성 선수 그 뒷발차기 기가 그렇습니다. 막혔는데 그때 프랑스 예. 선수였나요? 예, 예.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한 방에 넘어졌는데. 예, 예. 그 이인종 선수가 이번에 예. 또 그 역할을 할 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 선수인데 네. 올림픽에 세 번 도전 끝에 이번에 출전하는 겁니다. 아, 예. 지난번에도 나갔습니까? 나갔는데 못 나간 거예요?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해서 못 나갔습니다. 아, 왜 그랬어요? 예. 아, 그때 못 했나 보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세 번을 출전권을 실패하다가 이번에 출전권을 획득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 선수도 메달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도 우리는 당연히 금메달 딸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뭐 문제가 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입은 그 어깨와 허리 부상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미란 선수가 워낙 의지가 굳건하고 또 대선수이기 때문에 잘 극복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수 단장이 되신 거는 이거 뭐 대통령께서 이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이걸 선수 단장을 지명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까? 선수들끼리 아니면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체육계 원로분들하고 또 대한체육회 회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십니다. 아, 박영성 회장님.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네. 예. 그 선수단장을 지난 그 중국 광저우 그때도 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때도 아주 뭐 메달도 65개가 예상이었는데 70개를 넘겼다죠. 예예. 그래서 엄청나게 박수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선수단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선수들 사기에는 예.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습니까? 선수단의 뭐 단장이 특별히 무엇을 하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선수들을 잘 관리하고 선수들이 시합에 임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훈련한 그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단장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건을 만들어주고 예, 뭐 예. 교과서적인 답을 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못 땄을 때 아슬아슬하게 은메달 딸 때가 참 가슴이 좀 아프잖아요. 예, 예. 이때 어떻게 합니까, 선수한테? 우리는 이제 금메달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모두가 다 금메달을 딸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는 선두권이어야 되거든요. 1, 2, 3등 정도를 해야 출전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 자질과 역량들은 모두가 다 금메달감입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 누가 실수를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메달을 못 딴 우리 선수들도 아주 따뜻한 격려 그리고 성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로만 격려할 게 아니라 저는 올림픽 대표가 되면 일단은 정부가 격려금뿐만 아니라요. 지금 금메달리스트에게만 격려금, 지원금,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메달과 은메달도 줍니다. 아, 줍니까? 예. 많지는 금메달, 않지만. 아, 적게 주죠. 은메달, 동메달까지만. 예. 근데 당대표가 아니라 올림픽 대표만 돼도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연금을 줘서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까요? 제가 좀 과한 생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우리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훈련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혹독한 훈련을 또 자기와의 싸움, 절제 이 소양이 충분히 교육이 돼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경제력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각 시, 군, 동 여기에 보면 그 생활체육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런 곳에 체육 지도교사로 한 사람씩 배치를 해주면 주민들이 훈련하고 체육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앞으로도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 태극마크를 달았던 우리 선수들한테는 뭐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정부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은퇴 후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교사라든가 학교 체육 교사라든가 예. 일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예, 그거를 정부가 보장해 주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놀고 먹으면서 연금 받는 것보다 일을 하면서 얼굴을 받는 게 그렇습니다. 훨씬 더 자랑스럽죠. 예예. 아, 그거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예, 앞으로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단장님하고 만세 부를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런던에서 그죠? 예. 우리 단장님 화이팅 만세. 예. 그러면은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이 대표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요 힘이 나서 그러면 더 금메달 많이 떨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약 68개 정도 따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 피겨의 김연아 선수나 박태원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그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의 만방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높이 올리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또 우리 수출로 우리는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하는데도 우리 선수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우리 경제력도 거기에 상할의 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좀 배려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는 막 광고 같은 데도 막 워낙 예. 전 세계적인 스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연금이 조금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예.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연금이 크기 때문에 큰 의미이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 예. 예, 우리나라 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 대표가 되면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직장을 보장받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예. 스포츠 선수들한테 그런 자부심이 있다면 내가 볼 때 최고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번에 실제로 예. 광저우에서 예. 그 처음으로 대표 선수들에게 떨어진 선수들도 경려금을 주자. 예. 그래서 20만 원 줬댔어요. 눈물 예. 납니다. 그 20만 원 얘기 들으니까. 예. 예. 그때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에 한번 나가려면은 보통 4년 또는 10년씩 운동을 합니다. 가서 그 승패가 1초, 2초, 어떤 경우에는 1분, 2분 만에 극명하게 이 승패가 보는 사람도 막 가슴이 타죠. 보는 예. 사람도 가슴이 타죠. 그랬을 때 이 선수들이 그 상실감, 허망함, 이건 뭐 참 누구도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시합을 끝나자마자 그냥 집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두르려면 얼마나 그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국가대표인데 중국까지 왔다가 돌아가면서 아버님한테 그래도 고랑주라도 한번 사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네. 동메달이 30만 원이다 보니까 이걸 더 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때 20만 원으로 결정을 해서 아 동메달 30만 원이요? 예, 예. 그거 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사실을 밝히고 진짜 좀 기금 좀 조성해 주세요 이런 거 올림픽 선수들을 위한 기금 조성해서 좀 광고도 광고라는 게 방송국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선수들 20만 원이 뭡니까 진짜 가슴 아픕니다 이번에 런던 가니까 무슨 위스키를 한 병 줘야 될 거 아니야 중국에서야 고량주지만 그죠? 이번에는 그래서 조금 예, 이번에는 좀 보상금을 많이, 좀 예. 많이 책정했습니다. 예. 그 예. 많은 선수들 우리 저기 예. 단장님이 개인 돈 다 털어서 하면 예. 망하시잖아요. 지금 옷도 별로 좋지 예. 못하는 거 입은 거 있으시네. 이제 정부에서 예. 정부하고 기업에서 또 많은 후원을 해주셨고 아시안 게임 때는 선수단이 1,000명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선수는 한 250명 정도 되고 해서 선수 1인당 메달을 못 딴 선수들도 200만 원씩 요금을 지급하게. 와, 예. 제가 지금 딱 찍었는데 200만 원 딱 예. 맞췄네요. 아니 지금 저기 회사에서 아니면은 사모님이 예. 이 선수 단장하고 또 지난번에 선수 단장하고 예. 막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집안 거덜난다 이러다 회사 다 거덜난다 이런 거 그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고 예. 또 우리 체육인들한테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어린 선수들이 그동안 훈련해온 그런 고생한 결과들이 잘 얻어질 수 있도록 또 돕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비가 예. 많이 들죠. 실제로 말할 수 없는 사비가 많죠. 왜냐하면 예. 요리하시는 분한테 요리하신 분 뭐 손이라도 까지면 이거 예. 약이라도 사 발리라고 그래도 어? 막 뭐 힘드시면 격려금이라도 주고 싶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예. 게 예. 지나가면서 고생하시는 분 보면 예. 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뭐 조금 듭니다. 예. 좀 들죠? 예. 예. 사비를 그래서 많이 좀, 많이 씁니까? 많이 가지고 가서 쓰겠습니다. 많이 가지고 가서 쓰니까? 예. 그 요리사분들한테도 예. 뭐 따로 불러서 격려를 해주고 그분들한테도 자긍심을 갖도록 예. 만들어주신다면서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어떤 마음을 먹고 일을 하냐에 따라서는 그 여러 가지 결과는 그 틀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선수촌의 식당 아주머님들 또 영양사님, 조리사님들이 가시면 그냥 계속 밥만 하시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같이 우리가 선수단으로의 일원으로 왔으면
선수촌도 들어와서 보시고 또 선수촌 식사도 하시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가야지. 또 유니폼도 같이 입고. 응? 그래서 매일 밥만 하다 가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니까 선수단장을 재수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잘하시니까 제가 볼 때 삼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두 번도 너무 지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세 번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유, 그거는 뭐. 예. 너무 힘들다. 아, 예. 힘들고 또 가셔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물리치료사 얘기 좀 해주세요. 물리치료사를 특별히 중시하신 데 계세요. 물리치료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선수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선수 네. 뒤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의 협조, 특히 물리치료사는 우리 그 격투기 종목이라든지 이제 시합을 하다 보면 많이 부닥치고 다치고 하잖아요. 하면은 저녁에 와서 이제 이걸 몸을 풀어야 내일 또 네. 준결승, 결승 쭉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물리치료사들 5명이 가서 250명을 상대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 좀 인원 좀 더 네. 뽑지요.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그 250명에 예. 5명 물리치료사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 가지 또 계속 예. 계속 주문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시합이 한번 시작되면은 뭐 정말 화장실 다닐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또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하다못해 뭐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다 드리고 또 초창기에 제일 먼저 가면 시간이 좀 있습니다. 시합하기 전에는. 네. 뭐 그런 때 시내 구경도 좀 하시고 그런 때 노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선수단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수들이 또 훈련을 하고 시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지금 이 그 올림픽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게 이제 예. 문화관광체육부와 관계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올해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많이 아, 작년이 아니라 그럼 4년 전. 예. 4년 전에 비해서도 올라갔습니다. 예. 아, 몇 퍼센트로 몇 퍼센트라고 뭐 굳이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 10% 올라갔습니까? 아마 그런 정도는 올라갔을 겁니다. 10%. 왜 물가 상승분이 예, 예, 물가 상승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예.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예. 예산이 솔직히 많이 부족합니다라는. 예산이라는 건 항상 부족하죠. 어느 부처의 1위 구간에 그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만은 그것을 또 잘 안배하고 또 효율적으로 쓰면은 되는 거죠. 네, 정부가 준 예산으로 어떻게 고기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또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또 후원도 하고, 네. 예, 또 우리 연맹 회장님들, 네. 또 여러분들이 또 다 협력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인들도 많이 준다 이거죠.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또 소속 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분들 지원도 예, 그분들이 따로 해줍니까? 또 이제 우리 대한체육회 올림픽에 이제 지원해서 또 기부도 하시고 예. 또 각 연맹 회장님들이 또 출연도 하시고 그럼 예. 모자라진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돈은 부족하지요. 아, 그래도 돈은 부족합니다. 예. 그럼 그 부족한 예. 부분을 예. 그 하여튼 국회 예산할 때요. 왜냐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가 국민에게 주는 예. 만족감, 성취감, 기쁨 예. 행복감. 하, 이게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용할 수가 예. 없잖아요. 계산할 수 없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대폭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돈으로는 환산이 그 안 됩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런 대가 있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활성화되고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이제 이 대회가 끝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또 다 없어지죠. 없어져가지고 잊어먹어서 다시 이제 올림픽 되면 그때 그 얘기가 똑같이 또 나옵니다. 예.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예. 금방 그 불같이 흐르 예. 막 뛰어나다가 불같이 막 끌어오르다가 예. 싹 또 바다처럼 이렇게 씻고 예. 예. 이번에 목표가 금메달 예. 10개입니다. 예. 이번에 지는 10-10 금메달을 10개 이상 획득을 해서 종합 10위 이내에 드는 것이 저희 선수단의 목표입니다. 네. 우리 옛날에는 레슬링, 권투, 예. 뭐, 그 다음에
유도 이런 데 워낙 강했는데 이쪽이 의외로 금메달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보니까. 지금 이제는 그 격투기 쪽은 아무래도 이제 한 부모, 한 자녀, 네. 뭐 아이들도 작고 또 저변이 좀 아무래도 그쪽에는 좀 약하고. 헝그리 정신이 약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메달이 좀 잘 안 나오고 대신 이제 스포츠도 선진국형화 돼가서 네. 뭐 골프라든지 또는 뭐 펜싱. 스키라든지 펜싱, 스윙, 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래도 저는 똑같은 올림픽이라도 마라톤 금메달 하나랑 예. 뭐 물론 서운하겠지만 예. 좀 또 다른 우리 그 우리의 예. 동양에 유리한 예. 예. 그렇지만 마라톤이나 육상 쪽 수영 쪽은 참 우리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예예 이거는 조금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가치가 아, 뭐 금메달의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우리 그 열악한 신체 환경으로 네. 그걸 극복하기에는 훨씬 더 힘들다 뭐 이런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예. 네 그 선수단끼리 좀 다투거나 예. 좀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네. 더군다나 해외에 나가서 또 국가를 대표를 하고 또 나가서 있는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코칭 스태프도 항상 협력하고 또 긴밀한 유대, 긴밀한 협력이 돼야 이게 능력이 발휘가 되지 서로 그런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견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또 디스커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선수단에서 나면 거기에 다 따릅니다. 네. 우리 체육인들은 또 좀 순수하고 또 이 단합도 잘하고 유계 질서도 좀 있는 편입니다. 네. 예. 우성산업개발 회장님이 거의 스포츠인이 된 것 같습니다. 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고 정직한 부분이 예, 착합니다. 결과의 승복도 잘하고. 예. 네. 결과의 이 정치판하고는 예. 정반대네요. 좀 틀립니다. 네. 좀 많이 틀리죠. 예. 네. 이번에 몇 명 가죠, 총? 저희가 374명이 출전합니다. 374명. 선수가 245명, 임원과 코칭 스텝이 129명. 예, 그래서 선수단은 374명이고 훈련 파트너가 70명이 따라갑니다. 아, 이거는 이번에 예, 처음이 되면서요? 처음입니다. 아, 여기도 예. 돈을 많이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영국 시내에 브루넬 대학을 통째로 임차를 해서 네. 그쪽에 이제 식당도 운영을 하고 또 파트너 선수들하고 훈련을 하면서 시차 적응을 하게 됩니다. 네. 예. 훈련 파트너들은 어떻습니까? 다 신참들이고 이 사람들도 거의 대표급 아니겠습니까?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했지만은 네. 아마 그 버금가는 더 선배였을 수도 있고 또 바로 치고 올라오는 선수일 수도 있고 역량이 아주 다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같이 이제 파트너 예. 선수들 예. 이런 사람들이 그 지금 대표된 선수들을 조금 질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결과에 승복하고 또 다음에 자기가 승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이 패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진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메달리스트에만 박수를 보내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서. 예. 예. 물론 이제 선진국도 다 금메달에 더 많은 박수를 받아줘. 예, 예. 그래도 은메달, 동메달 선수들의 얼굴이요. 예. 다른 나라들은 되게 밝아요. 예. 우리나라는 은메달, 동메달 단 선수들이 되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예. 보면서 야, 은메달도 정말 잘했는데, 동메달 잘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얼굴 밝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이게 이제 서구 선진국에서는 메달을 금은동 구별하지 않고 메달 집게로 이렇게 표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금은 이율 너무 철저하게 따져서 은메달 따고서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 동메달도 너무너무 힘들고 세계에서 3등하는 네. 그리고 또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자체도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갔고 또 G20에 들어갔고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IT라든지 또는 산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지금은 이제 세계 선도국에 들어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딴 선수도 중요하지만 메달을 따지 못한 우리 선수들한테도 뜨거운 격려와 성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좌절을 다시 딛고 일어서고 또 우리 한국 체육을 이끌어 나가고 또 우리도 이러한 그 문화를 이제는 올림픽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즐기고 우리 2002년 월드컵처럼 문화를 이제 그런 쪽으로 올림픽을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저 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기가 다 끝나거나 도중에 탈락한 선수들 예. 위해서 즐겨라. 여기 예. 체류하면서 이런 어떤 기회도 주셨다면서요? 예,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런 곳에 가면은 또 가기도 쉽지도 않고 또 거기에는 같은 운동을 하는 동료들이 외국의 또 친구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쪽 지역의 문화와 역사도 공부를 하고 또 선수들과도 서로 국제적 교류를 통해서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남아서 또 동료들에 대한 응원도 하고. 응원도 하고. 예. 이렇게 이제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네. 이제 일부는 시합에서 이제 탈락하고 나면은 이제 속이 상하니까 바로 하고 예, 두루는 걸 잊어 이제. 친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남아서 이렇게 동료들 응원도 하고 역사 탐방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경기 끝난 선수들을 모아서 네. 차로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가장 가슴 아픈 건 부상당한 선수들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상당한 예.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처우, 뭐 대우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상당한 선수들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또 귀국을 할 수 있도록 또 비행기의 좌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써서 항상 그 안락하게 올 수 있도록 비즈니스석을 좀 확보를 해놓고 또 왜냐면 그 이전에는 비즈니스 아니었죠? 없었습니다. 전부 예. 힘들게 왔는데 예. 이제는 좀 그 좁은 자리에서 이게 오려면 예.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120도 좀 누운 예.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수들한테 이제 좀 그래도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국내에 들어와서도 이제 산재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치료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제 지금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수 단장이시고 또 예. 수영연맹 회장이시고 예. 특별히 수영에도 관심을 가져요. 박대현 선수의 거의 지금 예. 목숨 거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박대현 선수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박대현 선수는 지금 본인이 또 아주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국민 여러분한테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포상금 있잖아요. 우리 격려금도 예, 예. 있고 금메달한테 포상금 주고 연금. 예. 이런 제도는 어떻게 좀 만족스럽습니까?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나. 선진국에 비교해서는 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또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또한 사실이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나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예.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뿐만 아니라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우리 선수들에게 더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마 지금 고생 엄청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네. 미리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깜짝 또 텔레비전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는데요.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수들 격려해 주시고 절대 화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아무리 선수들 막 잘못해도 화내시면 금메달 못 따도요. 이 얼굴로 그대로 오셔야 됩니다. 이 웃는 얼굴로. 저 금메달 10개 못 따도 캐도란마에 초청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뒷이야기 그리고 또 혹시 연애하는 그 선수들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고요. 예.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수 모두가 대한의 이름으로 목숨 바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림픽 선수단 모두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응원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